자, 이게 주기의 정의죠. 이거를 만족하게 되는 최소의 양수가 주기입니다. 주기가 4파이라 그래요.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인 함수가 저래 주어져 있다. 이건 뭐 바로 찾아봅시다. A 양수라 그랬고요. 평행이동은 주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. 주기는 B만 영향을 주죠. 그래서 주기가 B분의 2파이인데 주기가 4파이라 그랬으니까 B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A만큼 왔다 갔다 하죠. 플러스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왔다 갔다 할 텐데 변동폭이 1에서 4까지 변동폭이 4니까 여기는 2만큼 얘는 마이너스 2만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라서 A는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 그 A가 2인데 최대값이 1이라는 말은 C가 마이너스 1이어야만 되죠. 이렇게 해서 ABC를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.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랑 B가 2분의 1, C가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.